29일 미국 15,478명, 브라질 27,804명, 영국 22,7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영국에서 약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5만 6,167명, 신규 확진자 595명으로 지역 발생 560명 중 수도권 비중이 79.6%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만 2,703명 늘어 전체 인구 대비 29.8%를 기록했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9.3% 수준입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집합금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출범했습니다.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국산 mRNA 기술을 확보해 전 국민이 1인당 2회씩 접종 가능한 1억 도수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호주 정부가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곳곳에 봉쇄령을 내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호주에서도 40대 미만 성인들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